자,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걸 하는 거죠. 예. 자, 이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보면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분석이 있고, 시장성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근데 위에 거세 가지가요. 아, 이게 시장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선행 분석.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경제성 분석. 얘네들이 후행 분석인데,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채택 가능성이 있죠. 과연 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시장에서 이게 소비가 될수 있겠는가? 그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무슨 조사를 꼭 해야 돼요? 시장 분석,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개발업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죠. 예,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략하고 들어가면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위험에 직면해서 개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분석이냐면 지역 경제 분석을 해요. 요 지역 경제 분석을 할 때는요, 이게 거기 이제 보시면 인구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소득 등과 같은 모든 이 수요 요인을 분석을 해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경제 기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입지 개수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승수 효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입지 개수를 측정해서요. 저게 1보다 크게 나오면 그 산업이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죠. 기반 산업.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을 가게 되면요. 여기는 두 개의 산업이 기반 산업이에요. 동구서구로 이 구가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중공업이 주축이 되고 있고, 한쪽은 자동차 산업이 주축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 나온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H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뭐, 전분기인가 전년 대비했을 때한20몇 프로가 신장이 됐대요. 그러면 더 많은 이 고용이 창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잖아요. 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용이 창출된다는 얘기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를 또 제공을 해줘야 돼요? 서비스를. 그죠? 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비기반 산업이라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업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도 있어야 되겠고, 술집도 있어야겠고, 아이들이 있으면 학원도 있어야겠고, 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서야 돼요? 상가나 이런 게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설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요. 그러면 기반 산업의 고용이 창출이 되면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구도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주거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도시에 수요가 있으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요. 소득 수준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 수요 계층이 모여 있게 되면 이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요를 뭐 해야 돼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야겠죠.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죠? 그거를 할 때가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세분화하고요. 시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성별에 따라 또는 연령대별에 따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비슷한 계층끼리.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가지고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특정 부동산을 중심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유형의 주택을 다 개발업자가 다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가만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만 공급을 한다든가 그럴 때 자기들이 타켓으로 하는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부동산에 대한 시장 세분화 차별화를 하는 게 이제 시장 분석이고요. 그러면 시장성 분석은 전 단계 소조한 요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됐을 때 얘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를 조사하는 것이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 썼어요. 시장성 분석. 그럴 때 얘네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때 쓸 수 있는 게 그게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 흡수율 분석을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미래 수요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라든가 현재의 자료 있죠? 예, 이거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거예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표본 추출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한 7, 8년 전인가요? 그 수도권에 가면은 분당하고 일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죠. 둘 다 신도시 개념이죠. 이쪽에 중대형 주상복합이 비슷한 규모로 공급이 됐어요. 공급이 됐는데 얘네는 흡수율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90% 이상. 근데 이쪽은 흡수율을 조사해 봤더니 한 65% 수준. 그죠? 그러면 얘가 흡수율이 90%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는 65%잖아요. 상당히 흡수율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랜덤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일산 안에서 가게 되면 A라는 개발이 있고 B라는 개발이 있고 C라는 개발이 있을 때 얘는 100% 분양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얘네가 저조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타나면 얘네가 저조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이 비율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90%의 흡수율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도 여기가 수요가 많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이 지역에 이게 추가로 공급이 막 됐어요.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형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 계층이 두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공급이 됐을 때 살 사람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급이 들어가니까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분양이 됐던 애들도 거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 수요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을 무슨 분석이라 한다? 흡수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사해서요. 시장에서 이런 특정한 부동산을 과연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얘가 나름대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뭐 여기에 관한 이제 조사가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죠. 또는 이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자의 자금을 이게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느냐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이에요? 이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이거를 해보고 난 다음에요. 투자 분석은 여러 가지에 대한 개발 이 대안 예, 사업 중에서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성이 있어도요, 경제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은 추진하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서울의 강남 지역인데요, 지하철역이 있는 주변이 역세권이겠죠. 그 주변이 다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고 여기 뭐 상가 들어서 있고 예식장도 들어서 있고 그런데 여기에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부지를 개발을 할때 여기에다가 오피스를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주상복합을 짓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럴 때 어떤 용도를 결정하냐는 것은요, 우리가 입지 효과라고 그래요.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바가 틀려지는데, 이 맞은편 부지로 법원이 이전해 온대요. 법원이. 그러면은 개발업자는 얘를 선택을 해요. 오피스를. 시장 조사가 이걸 선택하게끔 유도해요. 왜냐하면 법원이 들어서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법원 주변에는. 그러면 시장 조사로서는 얘가 이제 권고가 돼서 넘어왔을 때, 그러면 경제성 분석을 할거 아니에요. 네. 시장성은 있을지 몰라도 경제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데 땅값 비싸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오피스 집어넣으면 고층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이게 사업비 가게 되면 최소한 100억대 이상에 대한 프로젝트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요즘은 변호사들이 별 재미가 없어요. 천명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대형 로펌들 위주로만 수익성이 좀 나고 돌아가는 거지, 개인이 이걸 오픈해 갖고는 이게 뭐 수임을 받기도 장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나오면은 뭐 임대료 못 내고 아니면 분양도 안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캔슬하는 거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개발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진장이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만이라도 알고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수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용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용어를.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0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예제 하나 들어가 있죠. 예, 예제 보시면 박스에 기억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걸 이제 시장 분석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미음을 보게 되면 개발의 단계 중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니을에 보면 개발 사업에 있을 때 법적인 위험은 토지용 규제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개발의 단계에서도 지문이 채용이 되고 위험에서도 지문이 채용이 되고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도 지문이 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디귿을 보면은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과거 및 현재 자료를 토대로 뭐를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데 우리가 적용을 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푸시게 되면은 기억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죠. 기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번은 니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 그럼 남는 게 2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럼 둘의 차이가 디귿이잖아요. 디귿부터 보게 되면 디귿 틀렸으면 답이 3번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들어오게 되면은 지문 하나를 풀고 밑에서 제거해 줘야 돼요. 그지 선택의 폭이 확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06페이지 상단에 가면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걔는 별표 한두 개.
걔도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그거를 아,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아, 민자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일단 먼저 용어를 보면 B라고 있어요. B가 뭐의 약어냐면 빌드의 약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 자금을 대서 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 또는 완공, 그러니까 건설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T가 뭐냐면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정부 등에게 소유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개발에 따른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을 해주고요. O가 뭐냐면 오퍼레이트예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은 그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간은 자기가 뭐를 댄 다음에 돈을 대서 사업을 완성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시켜주는 대가로 뭐를 따내는 거예요. 시설 관리 운영권을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서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어디다 쓰냐면요.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리라든가요. 공항이라든가 또는 항만이라든가 이런 등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있죠. 예. 네. 그러면 이 고속도로나 다리나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경우는 요 시설 사용자에게 물을 받아서요.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이걸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통상 한 30년 정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게 비싸요. 사용료가. 그래서 일반 도로에 비해서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비싸요. 통행료가. 저기 여기 천안 논산 간의 고속도로도 민자 고속도로고요. 저기 인천 국제공항 가는 도로도 민자 그 고속도로예요. 거기가. 그래서 공항 들어갔다 나오면은 한 15,000원인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요즘 또 올랐을지도 몰라요. 거기가. 그걸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가게 되면요. 영수증 끊어 주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프로젝트 회사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걔네가 30년의 기간에 투자비 다 회수하면 이제 청산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죠? 예, 근데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먼저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고 나오면서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얘하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돼요? 반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터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사회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다리도 설치해주고 고속도로도 깔아주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완성한 다음에 이 국가에다가 소유권을 먼저 넘겨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 이런 애들은 정정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럼 정권이 바뀌면 야 그거는 네 이전 정부하고 계약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 모르는 일이야. 이러면은 소유권 주장하고 이렇게 해도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소유권 안 넘겨주고 우리가 먼저 운영해서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다 회수가 되면 나올 때 그 나라에게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순서만 바뀌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리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주로 어디에 쓰는 개념이냐면 학교라든가 군인 아파트라든가 대학 기숙사라든가 아니면은 왜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공급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뭐 사용료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군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부나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시설에 대한 무슨 계약을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뭐를 지급함으로써?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이걸로 투자비를 회수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여기는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무슨 표현이 나오면 예, 임차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BTL이에요. 따라가다가 시험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두 가지로 언급이 되고요. 근래는 여기까지도 나와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여기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뭐 박스로도 나오고요. 예, 두 개만 끄집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요 예, 출제를 할 때 간단하게 주기 때문에 자 4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20페이지 가면 문제 14번 있죠. 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이런 얘기죠. 준공을 한 게 이제 빌드고 소유권이 귀속이 된 게 이제 트랜스퍼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주로 어디에 쓰냐면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TO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뭐를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래 좀 익숙해져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뒷페이지 넘겨 가시고요. 422페이지 가 보세요. 16번 문제 보시면 자,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물어봤어요.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그랬으니까 BT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돼 있죠. 임차란 표현이 나오면은 BT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물들은 시설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받아서 회수하기는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정부 등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이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연습하는 게.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오면 풀 수 있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6월 달쯤에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보죠. 네? 시험을 한번 봐서 네?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표정만 여유가 있지. 네? 올해는 참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요. 이게 아니 뭐 열심히 해서 뭐 1차야 뭐 그렇다 손치는데 2차까지 가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몰려서 안 돼요. 민법하고 학계로는 단기간 내 정리가 안 돼요. 얘네가 2차는 단기간에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잘 외우면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용어 이해할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늘어지면은 그죠? 7월 달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1차 끝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언제 후회하시냐면 7월 달부터 대부분 중개사 공부한 학생들이 7월 달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동안에는 놀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핑계 대고 또 잘 빠져다닌 거예요. 공부한다고
뭐 이런저런 복잡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 그냥 탈출하는 거예요. 그죠? 집안일 있어도 탈출하고 뭐 해도 탈출하고 다 탈출했는데 막상 이제 저기 보이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에 놀러 다닌 거에 대한 어떤 이제 후유증이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제는 하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두 달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죠? 집중적으로 두 달을 했다고 해서 1차가 확 궤도로 올라가겠냐고요. 그러면 거울 여기까지 가요. 그 여기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 들은 게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1차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나요? 2차에 대한 욕심도 조금은 생기는데 다음 달 시험인데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한 게 있으니까 또 2차도 한번 봐보는 거예요. 2차를 봤더니 내용이 또 쉬운 거예요. 야,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올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2차 성적 받아봤더니 52.5 나오는 거예요. 문양이 억울하잖아요. 그러고 내년에 또 하는 거죠, 뭐. 그죠?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죠? 그렇다고 뭐 남아서 공부를 하나 그죠? 집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집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맨날 집에서 공부한다는 거죠. 집에서.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입지계수 계산하는 것도 있죠. 예. 이게 근데 계산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입지 개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그 경제 기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경제 기반 분석을 할 때 보면요. 그 시장에 가게 되면 산업이 딱 두 개의 산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반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산업이 있다? 예, 비기반 산업이 있어요. 요거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이고요. 요거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비기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반 산업은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울산의 예를 들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지역의 산업이 그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 하단에 보게 되면 입지 개수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게 압축한 건데요. 전국에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그리고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가 있고요. 분의 울산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 분의 울산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예. 네. 요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이거는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 있죠. 분의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률이 있죠.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그랬을 때 요거를 측정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1보다 크죠. 그러면은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에 비해서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울산은 이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면 그 지역에 무슨 산업이라고 그래요? 기반 산업인 거예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산업? 비기반 산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게 되면 입지계 수가 1보다 큰에 있죠. 407페이지 가시면. 그러면 걔는 그 지역 산업이 전국에 비해서 특화된 산업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 지역 산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 지역 산업의 비중이 적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지만 충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계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화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여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하단에 보면 예제 나와 있죠. 예.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소미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이거 나올 때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는요. 복잡하게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서민산업의 입지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전국에 전체 산업의 고용인구가 얼마예요? 2,000명이겠죠. 우측 맨 하단으로 가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중에 서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0분의 1,000이니까 0.5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A가 있고 B도시가 있고 무슨 도시가 있어요? C도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A도시에 전체 고용인구가 400명이죠. 우측으로 가게 되면. 400명인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400분의 250 하게 되면 0.5를 넘어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B도시를 보시면 전체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500명인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500분의 250 하면 딱 0.5 나오죠. 그 다음에 C도시를 보면 전체 고용인구가 1,100이죠.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에? 그러면 얘가 0.5가 되려고 하면 이게 550은 돼야 돼요. 근데 500이라는 얘기니까 0.45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얘가 얘보다 크죠. 근데 얘는 얘보다 크죠. 왜? 0.5를 넘어서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건 뭐 계산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걸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어떤 해설 보면은 번분수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그 양반들이 내항하고 외항 그렇게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죠? 쓰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가 1분 안에 풀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1분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버려야 돼요. 근데 요즘은 계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뒤에 409페이지에 가면은 경제 기반 승수라고 해놨죠. 이거는 뭐냐면요. 지역의 기반 산업이 있죠. 기반 산업의 고용 또는 예를 들어서 소득 이게 변화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됐을 때 요건 뭐 아이고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서의 이제 경제 기반 승수를 우리가 구할 때요. 거기 박스의 교재를 보시면은 1-B 기반 산업별 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여기 1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전체 고용인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전체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빼게 되면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분의 1이 되겠죠. 이 식에서 이걸 빼면 1이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을 합한 게 전체 고용인구가 되니까 거기서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구를 빼면 남는 게 기반 산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원래 구성이 공식이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여기를 N이라고 표시해요. N의 부호가 이제 비기반 산업을 나타내요. 1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 기반 산업의 고용 있죠. 예, 고용, 예도서, 소득, 뭐, 이런 것들이 변화, 이 델타가 변한, 미세한 변화분을 얘기하니까. 이게 변하면, 요게 도시 전체 있죠. 도시 전체의 고용이라든가 또는 인구라든가 또는 소득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 전체는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를. 그런데 이 지역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봤을 때 얘가 80%, 얘가 20%예요. 그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마이너스 얘가 80%면 비기반 산업을 대입하면은 100분의 80이니까 0.8이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에서 0.8 빼면 0.2잖아요. 0.2분의 1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면 0.2분의 1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온다고요. 뭐 머릿속에 계산기 넣고 다녀? 어? 그 오래된 거지, 계산기. 그러면 여기서 1,000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 도시 전체적으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새롭게 고용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여가를 선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90%예요. 그러면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1,000명의 고용이 창출이 됐으니까, 그럼 얘가 90%라는 얘기는 1-0.9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에서 0.9 빼면 남는 게 0.1이죠. 그럼 그냥 0.1분의 1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10이 나오죠. 그러면 1,000명을 고용하면 도시 전체로는 10,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클수록,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그죠? 파급 효과는 더 커지겠죠. 그거를 측정하는 것을 경제 기반 승수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아주 오래 전에, 15년 전에. 예,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죠? 그래도 선생들이 모의고사에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로 가는 거죠. 42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관리에서는 문항이 한 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한 문항. 아주 쉽게 줘요. 진짜 상식적으로 풀 수 있게끔. 책 좀 본 사람이면 그냥 갖다 풀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은 성격 이상한 사람이야. 예, 그건 테스트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합격을 해도 여기 틀리고 합격하는 거는 그거는 뭐 혼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진짜 쉽게 줘요. 여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릴 수가. 우리 김총각이 불안한 거예요. 저 또 합격했는데 또 저기는 틀렸다고 또 이렇게 또 해맑게 웃으면서 또 저기는 틀렸다고 죽음이야. 그냥 그렇잖아. 자,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얘기하잖아. 김총각은 아무래도 혼내도 될 것 같다고. 처음에는 너무 많이 혼내지 마세요 이러더니 이제는 바뀐 거예요. 왜 하는 행태가 여기 그 사람들 동영상만 봐도 얼굴은 몰라도 그래서 느낌이 올 거 아니겠어? 매번 늦게 와. 그렇잖아. 뭐 물어보면은 그죠? 못 들은 채, 뭐 대답하면은 뭐 진짜 막 오류 발생해 이러면 뭐 뭔 저기가 있겠어. 그렇잖아. 자, 어쨌든 간에 권리라고 얘기할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게 부동산을 뭐 한 거예요? 이용하고 그다음 뭐 한 거예요? 개발했잖아요. 근데 얘네 다 무슨 상태로 이용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로. 무슨 상태로? 최유효 이용 상태로 개발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서부터 뭐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겠죠. 무슨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유효 이용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게 관리라는 얘기고요.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냐면은 부동산학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시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산업이 1차 산업 위주로 돌아갈 때는요, 거의 부동산 문제가 없었어요. 농업 활동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로.
왜냐하면 도시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그런데 공간이 어떻게 돼요?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되니까 공간에 대한 규모가 이용하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또 가능했던 게 이게 발달한 거예요. 이게 발달했는데 특히 얘가 개발이 된 게 결정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야지 수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 또 사회적인 변화는 부재 소유자가 증가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농업 활동을 할 때 라이프 사이클은요. 현지에서 출생해서 현지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일이 있다 없다. 외지로 나갈 일이 없죠.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지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한 20여 개 있죠.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러면 심 많이 들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가볼 수 없으니까 뭐를 주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시험상에서 인용할 만한 지문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지문 정도로만 나오고 답으로 바꿔서 줄 만한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럴 때 이 관리의 분류라고 있어요. 분류해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그 관리의 영역이라고 해놨죠. 그게 영역별 분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다음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별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제목 정도로만 언급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무슨 관리가 있어요? 자산 관리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가 있고 이 부동산 관리는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AM, 얘가 PM, 얘가 FM.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가 얘예요. 자산 관리. 얘는 부동산 관리자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하는 그런 식의 관리를 유도하는 게 그게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관리를 말한다고 해놨죠. 그래서 그 옆 페이지 가면 상단에 자 자산 관리의 유형이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이라든가 재투자 및 재개발 결정한다든가 매입 및 매각 관리한다든가 프레이트 파이낸싱 그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또는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시험에 쓴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류를 출제를 해요. 무슨 관리, 자문 어디에 해당하는 관리 방식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관리라는 게 통상 중개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임대차 관리 있죠.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임대료의 수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죠. 이 시설 관리자를 두고. 그래서 그게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설 관리라는 거는 가장 소극적인 관리예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것들을 주로 얘기해요. 이거 예전에 시험에서 이렇게는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뭐 방범, 방재 등에 대한 관리. 그래놓고 4번 지문인가 2번 지문인가 이렇게 준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매입 및 매각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입 및 매각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는. 그게 뒤로 가 2번이었군요. 뒤로 가시면 426페이지 있죠.
거기 상담 박스 있잖아요.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을 때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자산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면은 바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문제 밑에 이게 내용적 분류라고 그래서요. 법률적 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적 관리라는 것도 있고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참 생각해 보세요. 법률적 관리를 보게 되면 권리 분석과 조정이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라든가 타인에 의한 불법 점유 부동산의 원상 회복이라든가 공법상 규제 상태에서 최유 이용을 할 수 있는 행정상 법률상의 조치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법률적 관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지문으로 활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쓰는 게 법률 관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계약 관리가 무슨 관리에?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옆에 경제적 관리 있죠. 그러면 경제적 관리에서 볼 때 내용에 보면은 인력 관리가 있고 수지 회계 관리가 있잖아요. 회계 관리는 누가 봐도 경제적 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인력 관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는 이거 갖고 주로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존 관리는 누가 봐도 기술적 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든가, 그렇죠? 건물과 부지에 대한 부적응 상태 있죠. 네, 이런 걸 개선한다든가, 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꽉 메어서 들어가게 되면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설계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은 새로 짓게 되면 주차 공간 확보해야 하네요. 확보하죠. 그런 식에 대한 것이 이제 기술적 관리. 그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것 따로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거기 4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지 활동이라고 해놨죠. 예. 유지 활동 중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예방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일대라고 그래서 글자 따서 예방적, 그다음에 일상적, 대응적 이렇게 했을 때 예방적이 사전적이라고요. 주요 시설물 있죠.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전기 시설 있죠. 얘네들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검과 동시에 행하는 게 정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름에 장거리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 전에는 꼭 차량을 정비 한번 하죠.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예방적인 차원이에요. 사전적인 개념인 거예요. 대응적이라는 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엔진 오일이라든가 갈아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는 상황 상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해 주는 게 그게 대응적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적 관리는 사후적 관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그 밑에 가면 관리 방식이라고 해놨죠. 네, 거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관리 방식별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단독적인 문제로 출제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는 낼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를 여러 번 내다가 너무 이제 이쪽으로 치우쳤다 싶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한번 잠깐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래서 관리가 자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무슨 관리 있어요? 혼합관리. 여기도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줘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자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혼합관리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무슨 관리 방식이에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 자, 단체로 틀렸으니까 쉬었다 해야죠. 그죠?